이른 아침부터 텃밭을 일구는 남편. 부인은 수확한 채소를 다듬고 말립니다. 농사와 함께 시작하는 부부의 일상. 농사는 경험뿐 아니라 과학이란 말처럼 오후엔 관련 책을 손에서 떼지 않습니다. 쭉씩 따라 1차 속가내기하고 2차 속가내기하고 최종적으로 요 간격으로 남기는 게 가장 좋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골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준비 중인 26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 달 25만 원 안쪽 저렴한 비용으로 작은 주택과 텃밭을 1년 동안 제공합니다. 인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초보 농사꾼들의 궁금증을 그때그때 풀어줍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위에 올려놓고 지장해서 네. 이렇게 치셔야 통풍되면서 네. 이 색깔이가 좀 누런 그런 되는 거로. 생활한 지 반년. 동경하던 동화 속 삶은 아니지만 얻은 게 더 많습니다. 여기서 벌써 땅 맛을 알았는데 다시 아파트로 가기는 뭐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힌 일부는 다시 도시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몇몇은 인근에 토지를 마련해 진짜 귀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좀 약초, 무공해 쪽으로 이제 좀 농사를 한번 지어볼까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은 농지나 정착지를 찾지 못한 상황. 이주자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부르는 텃세에 부딪히기도 해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정착할 시기가 됐는데 토지와 작물들 선정을 못한 분들이 아직도 한 60% 이상은 돼요. 오는 12월 일기 퇴소를 앞둔 센터는 내년에 생활할 새로운 입주 희망자 30가구를 다음 달부터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